얘기는 이제 그 친구 누나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맨션형 호텔인데 아무튼 아 굉장히 좋아요. 비싸고 좋습니다. 누나가 이 오픈 전에 한번 맛봐보라고 이제 공짜로 예, 자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좋네요. 떠나기 싫으네요. 여기 살고 싶다. 비와요 비와. 아 지금 며칠간 비오고 있는데 오늘은 하루종일 비올 것 같은데 숙소로 옮겨야 하니까 한번 떠나봐야겠다. 다음 숙소로 가야지. 아 즐거웠다. 아 진짜 쉬러 왔는데 쉬를 못했네. 어쨌든 이제 숙소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 커피 시간이 없어서 커피도 못 마셔. 좋은 여행인데 약속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 죽겠네. 우선 오늘까지만 달려보고 내일은 좀 쉬어야지. 그럴 계획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.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지금 저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좋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감동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많이 어제 저녁에도 힐링이 됐는데 아 진짜 이유 없이 진짜 그런 큰 사랑, 예, 좋아해 주어가지고 좋네요, 기분이. 아, 비가 안 그치네. 비가 안 그쳐. 아, 진짜. 비가 안 그치네. 씨. 내일은 비 안 오겠지?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. 아, 진짜. 기분 안 나게, 아. 기분이 안 나네. 좋네. 네. 주식해야지. 존나 빡세. 너무 빡세. 마셔야겠지. 슬파로 마셔야겠지. 죽겠다. 여기는 또 공항같이 생겼냐? 공항같이 생겼네. 죽을 것 같아.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 마셔줘야지. 하나 마셔줘야지. 마셔. M3. 큰일 날 뻔했네. 호텔 회원카드를 놓고 왔는데 다행히 어플리케이션에 QR코드가 있어서 할인을 받았습니다. 어디로 가볼까? 또 쉬었구나. 밥 먹으러 가야지.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산미호가 보이네. 그럼 봐줘야지 산미호. 산미호를 보러 가야지. 쉿. 오 마이 갓. 네. 이건 사야 할 것 같은데. 이건 사야 할 것 같은데. 세일하니까.
고맙네요. 와. 진짜 맛있겠다. 아, 대단하네. 우산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줬어. 역사스가 니혼. 아이 뭐야, 내 맛이냐? 선생님인데. 마지막 새우튀김. 배불러. 개 맛있었다. 아우. 배불러. 끝이었나? 뭐야? 존나 홈포인트. 웃기네. 만에네. 뭐 주는 거야? 씨 와가지고 씨 내려버렸어. 내려버렸어. 비 와가지고. 왔다 안 왔다 짜증나게 하네.